오늘 리뷰할 거는 아이구주에서 새로 나온 케이스 데프트 30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아이구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가격은 이제 안 나왔는데 44,8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스펙 시트로 살펴볼게요. 데프트 30의 특징, 전면 먼지 필터가 분리가 됩니다. 이 스위치 방식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쿨링 팬은 후면에 120mm 한 개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전면에 120mm RGB 팬 3개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정 RGB 팬입니다. 상단에는 120mm나 140mm 두 개 장착 가능하고요. 들어있진 않습니다. 상단 포트 USB 3.0 하나 있고 2.0 두 개 있네요. LED 온, 오프 되는 거고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흰색은 아니고 그냥 꺼지는 거예요. 스냅쿨러는 상단에 240, 280까지 되고 전면에는 280, 360까지 된다고 하네요. CPU 쿨러는 163mm, 그래픽 카드는 345mm까지 장착 가능하네요. SSD랑 하드디스크 장착 공간은 슬롯 베이에 하나 두 개, 선정리 공간은 25mm. 데프트 30의 이제 자랑? 장점은 체시가 두껍습니다. 평균 0.69T라고 했는데 0.7T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0.7T 4만원대에서 0.7T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밖에 이 정보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직접 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데프트 30 실물이고요. 이 좌측면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스윙이 아니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대부분 0.4T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사는 안 빠지게끔 해놨습니다. 이게 의외로 편합니다. 집에서 이거 뺐다 꽂았다 하시는 분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에이스 오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뭐 하나만 꽂아져 있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 편의성, 나사 안 빠지게 하는 편의성 좋습니다. 스윙도가 좋냐 슬라이딩 도가 좋냐, 이거는 취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 반대편 우측면, 우측면은 철판이죠. 이 우측면 나사도 안 빠지게 해놨습니다. 똑같이. 좋습니다. 그다음 전면 볼게요. 자, 전면. 전면 먼지 필터가 분리되는 방식이죠. 특징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프레스 버튼이 있고요. 프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면 먼지 필터가 빠집니다. 밑에는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구멍 있죠? 걸어서 눌러서 끼는 방식, 자석 방식은 아니고요. 자석 방식은 뭐 뺐다 붙였다 편한데 견고함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는 안 빠지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여기도 메쉬잖아요. 여기도 구멍이 뚫렸잖아요. 이 측면까지 먼지 필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놀랍더라고요. 여기는 놓쳤을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먼지 필터를 해놨어요. PVC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데프트 30의 디테일은 이 먼지 필터, 옆에까지 먼지 필터가 돼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먼지 필터 재질이에요. 이 먼지 필터 재질이 스타킹이나 우리 스피커 겉에 보면은 그 망사 있잖아요. 이 망사로 되어 있어요. 망사로. 이렇게 파손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찢어져도 그냥 쓰는데 이건 찢어지면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을 했거든요.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것 같다. 너무 약하다. 그랬더니 아, 바꿔주겠다. 혹시 파손이 되면 무조건 바꿔줄 테니까 아이구주로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파손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펜을 봐볼게요. 이 펜은 당연하지만은 4핀 몰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4핀 몰렉스로 되어 있고 이 뒤에 아답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온오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에 이런 4핀 몰렉스가 있을 거예요.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상단에 보면은 LED 버튼이 있습니다. LED 버튼을 누르면 너무 깊게 되어 있네요. 깊어요. 손가락으로 안 되네요. 껐다가 켰다가 가능합니다. RGB 느낌은 이렇고요. 기존의 아이구주 펜 색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괜찮은 RGB로 펜을 바꿨어요. 이런 느낌. 이 펜 소음이 제가 받은 게 펜 속도 조절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풀 속도고요.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가 0.7T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짱짱해요. 이 4만원대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짱짱함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0.7T부터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엄청 단단합니다. 이거 안 휘어요. 안 휘어. 전면 프론트 선 있잖아요. 이 전면 프론트 선을 또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오디오 케이블하고 USB 케이블 있잖아요. 쉴드 처리 해놨습니다. 외부에 신호 간섭이 없어서 더 좋긴 하지만 선정리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깔끔하게 됩니다. 당연히 USB 3.0도 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선정리 할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다 묶을 수 있고요. 앞에도 두 줄이 있어가지고요. 한 줄은 이거 프론트 선 묶고요. 한 줄은 파워 케이블, 파워 24핀 메인 케이블 묶으면 돼요. 하드 베이 봐볼게요. 하드 베이는 잠가져 있지 않고요. 앞으로 잡아 빼면 빠져요.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뺐다 꽂았다 할 수 있고요. 앞에 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당연히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하단이 다 뚫렸어요. 하단 먼지 필터가 이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까지 다 있어요. 봤더니 여기까지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게 쿨링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다 뚫려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하드 베이도 뚫어놨어요. 이 정도면은 의도한 게 아닌가. 혹시 이 하단에 펜을 달 수 있나 봤더니 펜은 못 달게 돼 있더라고요. 먼지 필터도 길게 돼 있고 구멍도 다 뚫어놓고 쿨링에 조금은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원래는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하고 싶으시면 뒤에 나사 박을 수 있게 구멍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다가는 펜을 달 수 있게 돼 있네요. 상단에는 120mm 펜 두 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리고 하드 댐퍼 있고요. 하드 댐퍼 살짝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고요. 이 44,800원 가격대 대비 품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사실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파트 느낌, 63빌딩 느낌인데 이 데포트 30의 장점은 이 전면 먼지 필터가 탈부착이 된다. 그리고 강판이 두껍다. 0.7T, 0.69 그리고 고정 RGB 펜이고 온오프가 가능하다. 이 정도 되겠네요. 240mm 상단 수냉 쿨러 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3-4만원대 쓰지 말라고 하면은 강판이 얇아서 그렇거든요. 더 울리기 때문에 진동이 더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달지 말라는 건데 얘는 강판이 두꺼워서 상단 수냉 쿨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빼먹었네. 특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매뉴얼 있잖아요. 제가 원래 매뉴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케이스 매뉴얼은 안 보거든요. 뻔하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게 좀 왠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매뉴얼을. 그래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 매뉴얼 보면은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케이스만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이건 다 나왔어요. 펜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나왔지만 이런 거 빼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 이 메인보드를 어떻게 박아라도 나왔어요. 나사 위치를 다 해놨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탠드오프를 빼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나사를 여기도 박아야 되는구나 하고 스탠드오프를 박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인터넷에 보면은 좀 자주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올라오고 이제 처음에 조립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바로 이 전원 버튼 꽂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오디오 케이블 꽂는 것도 나왔어요. USB 2.0은 안 나왔어요. 3.0은 있는데 여기에 파워선, 리셋선, 이 스위치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꽂아라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여기다 꽂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 자사에게는 안 나오고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거를 이제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긴 했지만 이걸 여기다 꽂으면 된다라는 걸 알려준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메뉴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요. 이제 나사가 있는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 4만원대인데 이 스탠드오프 아답터가 들어있어요. 스탠드오프가 이제 육각이다 보니까 일반 드라이버로 못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구를 갖고 있지만 또 이 공구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 회사의 8-9만원대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육각이고 스탠드오프를 여기 탁 꽂은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로 스탠드오프를 풀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이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잘 됩니다. 이것도 넣어놨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써먹었던 이 스피커 있잖아요. 이 스피커 들어있고요. 케이블 타이도 들어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몇 개 들어있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케이블 타이 8개 들어있습니다. 또 선정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케이블 타이에 뭐 질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넣어준 김에 10개 넣어주지 8개는 뭐야.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좀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프트 30을 어디에 써야 되냐, 강판이 두꺼운 거를 찾으시는 분들, 상단에 240mm 수냉을 원하시는 분들, 먼지 필터를 청소하기 쉬운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